농사 지으러 가자. 이상하다. 한글이 될 텐데 왜 영어지? 개 키워야지. 머리 모양 뭘로 할까? 해골. 아니 뭐야? 파란색도 되네 뭐. 아 머리 모양이 엄청 많잖아. 핑크색 있다. 전혀 안 보이는데. 되나? 한글 안 되네?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번역기 써야겠다. 나오지? 좋아하는? 대충해. 설정 어딨냐? 설정 음악이랑 이거 설정 바꿔야 되는데. 어 이상하다 왜 영어 나오지? 이거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다시 해. 다시. 아, 좋아하는 물건이었어? 잠깐만. 다시 켜볼게요. 이거 한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 검색해봐야지. 어, 남들은 한글 되던데. 내 영어로 깔았나? 어, 한국어 되는데. 왜 나만 안 돼? 또 절로 켜졌네. 이건 뭐지? 아, 여기 있다, 한국어. 아, 협동도 돼! 어, 같이 하면 재밌겠다! 아, 대박! 나중에 같이 할 시청자 없나? 겁나 재밌겠다, 협동. 협동하고 싶다, 협동. 오, 대박. 이거 스팀 거야.
이거 같이 하면 재밌겠다. 우와. 일단 새 게임 해봅시다. 한글이 안 되니까 이름. 아, 여기 농장 이름이었네. 아, 좋아하는 거. 아, 맞네. 와, 뿐이 영어 잘하잖아? 대박. 영어 잘하는데? 농장 이름 뭐 할까? 농장 이름 뭐 할까요? 강변 농장 할까? 물고기도 보인다니까? 농장 이름. 농장 이름 뭐 할까요? 머리는 찰랑찰랑 하는 거. 옷은 흰티 입어야지, 그냥. 좋아하는 거. 한글이 안 돼. 어, 한글 되네.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려나? 이거 한글 나오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머리 색깔 검은색으로 할래. 아, 너무 검은가? 바지색. 빨간 바지. 이렇게 하자. 오케이. 아, 똥 색깔. 어차피 금방 더러워질 텐데, 뭐, 농장에서. 내 아주 소중한 손녀에게 이 봉해진 편지 봉투를 주마. 산타 할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열진 말고 기다려 보거라. 이제 귀 기울여 들으렴. 만약 바쁜 삶에 부담에 짓눌린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오면 말이다. 그리고 네 밝은 영혼이 커져가는 공허함 앞에 희미해져 간다면, 그렇게 웃기지 마요. 그렇게 된다면 말이다, 이야. 이 선물을 열 준비가 된 거란다. 할배는 말이야. 10년 후. 뭐 공장, 공장도 아니고, 씨. 어, 이거 토이스토리 아니야? 뭔데, 해골. 하이하이. 어서 오십시오. 아, 회사 다니기 빡친다. 할배 편지나 읽어볼까? 별이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때구나. 내게도 오래전에 같은 일이 있었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었어.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하나가 되어 지내는. 아, 웃기지 좀 말라니까. 삶을. 그래서 난 모든 걸 버리고. 웃기지 마.
내가 진정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났단다. 아 웃기지마 나 눈물 나잖아. 그곳의 증서를 여기에 동봉하마 내 자랑이자 기쁨 스타 농장으로 스타드 밸리에 있단다. 남부 해안가 쪽이지. 네 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야. 내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고 이젠 네 거란다. 우리 가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란 걸 알고 있다 내 손녀야. 행운을 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추신 루이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안부도 전해주겠니? 뭐야 할아버지 죽은 거 아니었어? 잠깐만 이거 이름 바꿔야지. 스타듀 여기 있다. 업데이트. 됐어. 카테고리 업데이트했어. 할배 때문에 할배 죽은 거 아니야? 할배 죽은 거 아니야? 그냥 할배 자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준 거야. 할배 살아 있어. 게임 소리 크면 말해주세요. 안녕? 네가 별이구나. 난 로빈이라고 해. 우리 동네 목수야. 루이스 시장님께서 너를 데리고 농장으로 오라고 마중 보내셨어. 시장님은 이미 농장에서 정리하면서 기다리고 계셔. 농장은 이쪽이야. 나 따라오면 돼. 아, 마음에 안 들어? 인생은 원래 힘든 거지. 우리 집이다, 우리 집. 여기가 바로 스타 농장이야. 오 마이 갓! 지저분해. 왜 그래? 물론 잡초가 마구 자라긴 하지만 그 밑에 좋은 땅이 있다고. 조금만 점령하면 금세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이 아닌데요? 겁나 많은데요? 그리고 여기가 네 새 집이야. 나 집도 있어. 아, 새로 오신 농부. 루이스 할배다. 환영하네. 난 루이스라고 해. 펠리컨 마을의 시장이지. 이제 다들 자네에 대해 물어보더군. 매일 누가 이사오는 게 아니거든. 관심 받을 만큼 큰일이야. 그래, 자네 할아버지의 옛 오두막으로 이사하는 거구만. 좋은 집이야. 아주 소박하지. 소박?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구린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구리대. 우리 집 구리대. 로빈 말은 듣지 말게, 별이. 집을 업그레이드 하게끔 바람 놓는 걸세. 아, 얘 목수라서 그런가 보다. 여하튼 멀리서 왔으니 피곤하겠어. 좀 쉬게나. 내일은 마을도 돌아보고 주민들에게 자신 소개하는 것도 좋을 걸세. 마을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아, 깜빡할 뻔했네. 혹시 팔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상자에 두게. 밤에 내가 와서 가져가겠네. 그럼 행운을 비네. 쩡쩡쩡쩡쩡쩡. 아, 귀여워. 쩡쩡거려. 응, 알아서 저장되네. 걷는 게 시프트야? 시프트? 상자 선물이 와 있는데? 씨앗이다. 이건 뭐지? 아, 모형이네. TV 어떻게 보지? 소리가 너무 큰데? 일지도 있네? 농부가 되고 싶다면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 이거 캐스트구나. 아, 설정이 있네. 어?
음악 소리 설정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있구나. 음악 볼륨. 전체 하면 어떡해. 아, 왜 그래? 전체 하면 좀 해줘. 전체 하면. 그 다음에. 해상도는. 어? 튕겼다! 아, 뭐야! 저 해상도가 마음에 안 드나봐. 아, 뭐야, 튕겼어. 어, 왜 또 절로 켜져? 야, 일로 켜줘야지. 에라이씨. 옵션 다시 봐야 됐네. 창모드로 하자. 가자. 이래야지. 어, 이건 안 되네. 나? 이거 왜 안? 이건 왜 안 되지? 소리가 통쾌해. 샥, 샥샥, 샥샥. 오, 집이 깨끗해지고 있어. 샥샥, 샥샥. 오, 집 앞에 호숫가도 있어요. 호미. 땅 파야지. 경작. 그래서 여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야. 아, 이거 저장 안 됐구나. 응?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됐다, 됐다. 곡괭이. 호미, 호미. 호미지. 땅파, 땅파. 됐어, 됐어. 응? 씨앗 뿌리자. 어, 왜 안 되지? 아, 일일이 앞으로 나와야 돼. 와, 귀찮아. 자동으로 물주기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물 뿌려.
아이씨, 어디다 물 뿌려. 아이, 진짜. 여기도 물 줘야지. 좋았어. 다음에 도끼. 도끼?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나무 됐다. 나무. 오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그냥 나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됐어. 집 앞을 깨끗하게 해놓고 구경 좀 해볼까? 소리 좋지? 이건 뭐지? 와, 우리 집은 다 우리 집 앞에 다 호수야. 이건 뭐야? 곡괭이? 돌은 곡괭이겠지? 이거 뭐 동굴 같은 거 있다. 들어가 볼까? 저장 어떻게 하지? 저장 알아서 되는 건가 보다.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좁아. 밖에 구경 갔다 올까? 어, 에너지 별로 없네. 버스 정류장에 누가 있나? 어, 이거 타면 나갈 수 있는 거야? 어, 마을 싫으면 바로 튀는겨? 이거 봐. 딱따구리. 아, 나무 다 캘게요. 일단 밖에 구경 나왔다. 사람들 좀 만나래잖아. 분수다, 분수. 사람이 없어, 이 마을에. 새다, 새. 어, 여자애 있다. 아, 곡괭이로 찍을 뻔했네. 아, 맞다. 오래된 농장에 누가 이사 온다고 했지? 어, 그게 나야. 키가 헷갈리네.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아까 걔잖아. 이 잡화점인가 보다. 아, 뭐 사러. 어, 바닥재도 살 수 있어. 야, 벽지도 있다. 벽지. 벌써 돈 쓸 생각부터 해. 어, 체리나무. 나도 모르게 아직 키가 익숙치 않아서요. 어, 와. 지금 돈 얼마나 있지? 아, 500원밖에 없어. 나무 사고 싶다. 우리 나중에 오렌지 나무 짓자. 어, 병원도 있네. 어, 이게 뭐지? 물음표가 떴는데?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복숭아도. 누구랑 친해야 들어갈 수 있구나. 사람이 없지? 어, 여기 있다. 안녕. 안녕. 네가 새로 온 어쩌고저쩌고 못 봤다, 야. 어, 내가 상상한 모습이랑은 다르네. 근데 그럴 수 있지. 난 조디라고 해. 대체 뭘 상상한 거야? 이거 남의 집인 것 같은데. 안녕. 오, 얼굴만 봐도 딱 알겠어. 넌 펠리컨 마을과 사랑에 빠지게 될 거야. 저녁에 할 거리를 찾고 있다면 술집에 들려. 내가 일하는 곳이야. 술집이 어딨지?
여긴 누구네 집이야? 아무도 없네. 그래, 우리 나무 다 심어보자. 돈 벌면. 하수도. 묘비다. 여기 또 사람이 있네? 안녕? 아, 우리 모두가 학수고대하던 새 농부. 그를 도착해서 많은 대화에 불을 지피셨지. 난 엘리엇이라고 해. 해변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 만나서 반가워. 아, 멀다 멀어. 이거 되게 크잖아. 이거 뭐지? 책방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드밸리 고고학 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젠 큐레이터가 소장품을 전부 가지고 떠났다군요. 전시할 유물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곧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혹시 유물이나 강물을 발견하신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책이 하나 빠져있대. 그냥 여기 책 보러 오는 덴가? 어디서 드릴 박는 소리가 나냐? 아, 여기구나. 대장간 있구나. 빨리 돈 벌어야지. 나무 심을 수 있는데. 여긴 또 뭐야? 조자마트. 뭔데? 조자마트. 조자버린다 진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별이에요. 잘 부탁해요. 야,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대화하고 싶지 않대. 안녕하세요. 조자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아직 만난 적이 없죠? 저는 조자 고객 만족 대표 모리스라고 합니다. 조자 회원이 되기로 결정하실 때 이행 과정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해드린 게 제 기쁨입니다. 이 언니는 왜 대화가 안 되지? 아니구나. 조자 콜라. 벽지도 있다. 여기도 이것저것 파는구나. 아, 비켜봐! 야, 너 어디 가? 대화하고 싶지 않대. 조자 콜라의 삶. 토끼다! 남의 집이네. 쓰레기는 안 주워지네. 야, 너 아직도 대화하기 싫어? 난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왜 나한테 말 거는 거야? 저 싸가지 뭐 그게? 야, 네가 새로운 여자애구나. 우리 좋은 사이로 지낼 것 같아. 난 알렉스라고 해. 안녕. 아, 여기가 주점이네. 안녕하세요? 뭐 사먹는 거네. 안녕. 야, 꼬마야. 내 이름은 팸이다. 대화 단절. 안녕하세요? 대화가 안 되네. 저기 누구 또 왔다. 쟤 누구지? 아까 걔 아니야? 대화하기 싫으네? 게임이다. 뭐야 이거? 게임이 되는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니게임 뭔데? 하이, 어서 오쇼. 엄마야! 엄마야! 저리 가요! 아이씨. 저리 가! 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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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갑자기 술집에서 게임을 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오지 마요. 겁나 많아. 야, 그만하자, 씨.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돈 없어, 돈 없어. 아, 돈 아까워. 어, 포켓볼은 뭐 치는 거야? 야! 야! 저 자식 되게 비싸게 굴잖아? 몇 시지? 벌써 7시네? 일 좀 하다 잘까? 하이! 어서옵쇼. 토끼. 토끼. 아니네. 곡괭이구나. 부셔, 부셔! 아니, 아직. 아, 그, 아, 낫으로 해야 되는 거였구나. 샥샥. 아, 이 소리 너무 좋아. 통쾌해. 샥 뭐지? 뭐냐? 샥. 아, 이제 자러 가야겠다. 시간이 늦었어. 왜 안 자지? 나무 베야 되나? 일단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다리 뭐예요? 침대에 낮추라는 거 들켰네. 이게 마우스가 아직 헷갈려서 그래요. 이거 TV는 어떻게 보지? 아, 일기예보다네. 어, 내일 비 온대. 오늘의 운세. 아, 오늘은 행운이 없대. 어, 편지 왔다. 어떻게 봐. 여깄다. 윌리가 누구지? 방금 낚시 여행에서 돌아왔어. 시간 날 때 해변으로 방문해줘. 어? 해변? 해변이 어딨지? 샥! 샤샥? 아, 이거 아니구나. 길이 없잖아. 아씨, 여기가 아니네. 아, 물 줘야지. 그 물은 여기서 기르면 되나? 아, 물 어디서 기르는 거야? 아, 내일 비 오니까 물 안 줘도 되네. 아, 맨날 비 왔으면 좋겠다.
좋았어. 물 다 줬어요. 해변가로 오라는데? 뭔가 해변가니까 낚싯대를 주려나? 어제 문소리가 들렸는데? 어? 너 누구야? 아! 처음 보는 사람! 내 이름은 빈세트예요.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식 너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안녕? 어이 아가씨,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 들었지? 드디어 만나서 반갑네. 아, 난 짭조름한 바다 생활을 한 달 정도 하다 이제 막 왔네.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어. 많이 팔기도 했네. 드디어 새 낚싯대를 살 만큼 돈을 모았네. 얘 왜 자랑질이지? 그래서요? 여기 내 옛 낚싯대를 맡게. 낚시 기술을 연마한 사람이 있는 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지. 그리고 그러면 가끔 가게에서 뭘 살 사람도 있을 테고 말이야. 낚싯대를 받았다! 이 계곡엔 깨끗한 물이 많아. 별의별 생선이 다 있어. 아, 그리고 내가 가게를 다시 열었으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들러주게. 자네가 잡은 고기도 내가 사겠대. 생선 냄새가 나면 돈 냄새가 나는 거지. 헤헤헤. 내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야. 낚시다 낚시. 와, 이걸로 돈 벌자. 낚싯대. 어떻게 하는 거지? 뭐지? 세월을 낚는다. 낚시란 그런 거지. 야, 이제 안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송어 수프? 아, 이런 것도 있네. 역시 낚시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낚이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아, 어려워. 야, 어렵다. 물고기 좀 사주세요, 아저씨. 아, 아저씨, 물고기 좀 사주세요. 물고기 잡았어요. 물고기 좀 사주세요. 와, 40원 벌었다! 아, 아니, 아니. 낚시질을 왜 하고 있니? 오, 홍합이다! 홍합 뭔데? 오!
아, 이게 인벤이. 인벤이 짧다. 인벤이 작어. 아, 이게 진주 갖고 싶은데? 나무 300조각이면 고칠 수 있대. 똑똑똑. 아. 이제 나무 캐고 놀아야겠다. 자기소개. 와, 28명이나 살아, 여기.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아, 안 친하대. 여기 남자애 하나 있네? 안녕? 안녕, 난 샘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샘, 안녕? 또 다른 사람 더 없니? 아, 성적표다. 남의 성적표를 봐버렸어. 마을 왜 이렇게 커? 여긴 누구네 집이지? 팡팡팡팡. 토끼. 영차. 일을 해야지. 와, 이걸로 다 된다. 아, 아니네. 잡초만 되는 건가? 어, 뭐야. 웬 마녀의 집 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아, 위층에 있는 거네. 어, 저기 어떻게 가지? 저기, 나 저기 가보고 싶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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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와우! 저 위는 어떻게 올라가지? 와, 이거 이쁘다. 어, 얘는 안 되네. 얘는 안 되네. 우리 농장이 이쪽인가? 영차, 영차, 영차. 돌은 곡괭인가? 곡괭이 업그레이드 해야 된대. 아, 조그만 것만. 아, 소리 좋다. 탈진할 것 같대. 어, 이제 일 그만해, 일 그만. 일 그만. 어, 집에 어떻게 가지? 어, 힘들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6시밖에 안 됐는데 애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일을 얼마나 했다고, 애가. 애가 안 움직여요. 아이, 느림보야.
뭘 팔아서 돈을 벌어서 뭘 먹어야 되나봐. 홍합, 석탄? 이것도 넣어버려. 돈. 거지니까 다 팔아. 아이고, 아이고 느리다, 아이고 느리다. 얘 뭐 먹어야 되나? 얘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자, 자, 일찍 자버려. 에너지가 없어. 186원 벌었다. 아, 에너지가 너무 쥐꼬리만 해. 에너지 어떻게 올리지? 뭐 사먹으면 되나? 깽이. 이래. 다 팔아먹자. 어? 뭔가 좋은 돌인가봐. 오, 대장장이한테 가보자. 대장장이가 열어줄 수 있다네. 가보자. 비가 추적추적 오는구만. 개. 개 보고 싶다, 개. 나도 개 키우고 싶어. 이거 어떻게 주워? 쓰레기 같은 거? 누구네 집이지? 너무 일찍 왔나? 돌아다녀도 에너지가 떨어지나? 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네. 낚시나 좀 하고 있자. 여기선 낚시 안 되나? 돈 벌어야지. 입질을 해라, 그럼 입질을 해. 언니 돈 좀 벌자. 어? 에라이씨. 일단 대장장이한테 가자. 안녕하세요. 이거 좀 꺼내줍쇼. 뭐지? 뭐가 나온겨? 어, 박물관에 기증할까? 팔아먹을까? 안녕? 고요함을 즐기러 나왔대. 왜 그래? 뭐죠? 무언가 찾았나요? 보여주세요. 에이, 또 누씨 귀신같이 알고 이씨 팔아먹으려 그랬더만 이씨. 나한테 달라고? 획기적인 발견을 할 수 있대.
아, 그리고 계속 귀중하신다면 제가 흥미로운 물건을 몇 가지 드릴 수 있습니다. 뭔데, 뭔데, 뭐 줄 건데? 뭐라... 좋은 거 주려나? 또 마음 약해지게 기증을 해보겠어. 아, 나처럼 착한 사람이 또 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이건 뭐지? 아이고.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귀엽대. 웃긴다. 흔한 돌이었어? 에너지가 없다. 계속 자야 되나? 돈도 없는데. 콜라를 사 먹을까? 에너지가 높고 올라갈라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일하니? 바쁘니? 역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만. 안녕하세요. 기력이랑 체력이 올라가네. 튤립도 있다. 이쁘겠다. 설탕도 있네. 뭘 사 먹어야 되나? 콜라? 두 개만 사 먹자. 가난해서 많이 못 먹겠다. 어떻게 먹어? 네. 아, 쥐꼬리만큼 올라. 아, 쥐꼬리만 해. 어, 생일이네. 어, 축제도 한다. 이때 뭐 선물해주면 좋은 일이 있나? 이건 뭐지? 양파에 맛있는 친척이래. 석탄 팔아버려. 돌도 팔아. 가난하니까 다 팔아. TV 봐야지. 내일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아, 삶을 어렵게 할 거래, 씨. 우한신데 에너지가 없어요. 도끼. 도끼질이나 하자. 아, 이건 안 되네. 넘어간다! 아, 일일이 먹으러 또 가야 돼. 오, 뭐야, 쓰레기다. 얘 느려진다. 아, 또 힘들대. 아, 뭐 한 개 있다고 힘들어.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네. 들어가서 좀 쉴까? 야씨 느려. 느려. 자. 이래서 돈 벌겠어?